경기도 평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대 3남매 가운데 막내가 숨졌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역주행 사고로 두 명이 숨지는 등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신발은 까맣게 불탔고 책가방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평택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10대 3남매만 남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신고하고 일로 돌아가서 보니까 여학생은 앉아 있고 뛰어내리려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남학생은 그 에어컨 시제기를 잡고. 경찰은 창문에 매달린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인근에 버려진 이 침대 매트리스를 현장으로 들고 갔습니다. 매트리스로 뛰어내린 18살 누나와 16살 형은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쳤지만 12살 막내는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집안에 촛불을 켜놓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 경남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몰던 46살 편모 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편 씨 등 두 명이 숨졌고 대리 운전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역주행에서 차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희가 피할 길 없이 전북 익산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한 뒤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8살 배모 씨가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